투더 산이 하! 대구 남자지만 활동은 전국구 가요계의 큰산 김대산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방금 라이브로 들려주신 곡 한번 소개해주세요. 네, 제 넌 봄이다는 제 두 번째 앨범 타이틀곡이고요. 봄이 어떻게 찾아오죠? 겨울이 지나고? 네, 겨울이 이제 지나고 봄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 춥던 저에게 봄처럼 다가온 너를 봄이라고 말하면서 예쁘고 아주 사랑스러운 노래입니다. 임창정 선배님 모창 능력자로도 알고 계시거든요. 끝내 약속을 지켜주지도 못한 내게 넌 자꾸 사랑한다는 말만 되풀이해. 임창정 선배님 커버곡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. 네네. 예, 거의 한 400여 곡이 가까이 되는데 네. 거의 몇 개 안 남았거든요. 그래서 최근에 나온 이제 그 신곡 있잖아요. 네. 사랑은 얄미운 나비인가 봐. 나를 따라 하고 싶다면 이 포인트만은 살려야 된다.
제가 좀 입을 좀 크게 벌리고 네네. 미간을 좀 많이 쓰거든요. 네. 그래서 하품하듯이 하시면 돼요. 예를 들면 아, 넌 봄이다. 오늘 어떠셨는지 짧게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. 케이팝이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서 이제 세계적으로 지금 사랑을 받고 있는 추세인데 그 중심에 있는 아리랑 TV 그리고 라이브원에서 제가 이렇게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제 노래의 이야기도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앞으로도 이런 좋은 무대에서 좋은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실력파 가수가 되겠습니다. 이 순간 케이팝이 태어난 거야. 아, 라이브 온.